안녕하세요, 제니 할머니입니다. 오늘은 풀치를 갖고 볶음을 해보겠습니다. 우선 풀치는 길기 때문에 좀 이렇게 다듬어주고 잘라줍니다. 먹기 좋은 크기로. 풀치는 칼치 새끼거든요. 이 풀치는 오늘 200g을 되겠습니다. 달궈진 팬에 풀치를 넣고 볶아주겠습니다. 비린내를 없애기 위해서 볶아주는 겁니다. 미림하나, 참치뜨 2개, 물엿 2개, 고추장 2숟가락, 바글바글 끓입니다. 그다음에 참기름 2숟가락, 통깨 2숟가락을 넣겠습니다. 양념이 만들어졌으면 풀치를 넣어서 완성해 보겠습니다. 맛있는 풀치 볶음이 완성되었습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행복하세요. 감사합니다.